다시 할까요? 작은 꼭 가져오시길. 철갑상어회를 먹어볼게요. 정말 아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 절대 차를 쳐다보지 않아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럼 혹시 폴란드 주재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사실 뭐 폴란드어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잘 해나가려면 좀 문화적인 부분이랑 감성적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럽 쪽에 있는 영화라던가 문화기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봤어요. 책도 좀 보고 최대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더 같이 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집중을 했고. 승철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재원 나오기 전에 뭐 출장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 아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 폴란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커지고 있는 법인이었어요. 제가 나왔을 당시에는 새로 커지는 법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시 생산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실제로 작업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유익 있게 좀 더 보려고 했었고 여기 와서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제 질문이 방금 했던 대화하고 또 이어지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폴란드만의 문화의 특징. 여기는 그 보행자 우선이 엄청 중요시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유럽 국가들이 보행자 우선을 중요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행자가 중요하다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보행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죠. 일단은 횡단보도가 아닌데서도 건너요. 차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그 사람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건너면에도 불구하고 절대 차를 쳐다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분은 가시는 거고 저는 그분이 다치시지 않게 알아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출장 오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사이에서 사람 보행자가 나올 때는 저도 몇 번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거든요. 운전을 하실 때는 뭐 통화를 하시거나 동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적으로 운전에만 집중을 해서 가야 됩니다. 동영상은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인데 절대적으로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고 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맹목적으로 앞으로만 가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서로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겪었는데 심지어 그냥 차선이 뭐 왕복 4차로 이렇게가 아니고 왕복 6차로에 가운데 트램길이 있는데 저 끝에서 할아버지가 걸어오라요. 그럼 차가 다 쓰고 트램도 크락션을 내긴 하지만 세워주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걸 보고서는 아 어딘가에 이제 주변에 노인분들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면 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규정 같은 거에 근데 보행자 우선도 마찬가지고 되게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 규정들을 업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액션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유도하는 식의 뭔가 논의가 이어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급해도 지키라고 있는 프로세스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여기 일하는 현지인분들이 더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역시 나올 줄 알았는데요. 폴란드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다 똑같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조금은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 거고 몇몇 음식들은 한국의 그리운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골롱카라는 음식이 있는데 정말 그 맥주랑 골롱카랑 먹게 되면은 주말 낮에 먹는 그 골롱카 맥주의 만족감은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낮부터. 낮부터죠. 골롱카와 맥주. 아 그럼요. 낮부터죠. 르넥, 낮, 골롱카 맥주는 절대 저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합이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진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피에로기? 피에로기가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 만두잖아요. 근데 피에로기 안에 딸기잼과 치즈를 함께 넣어서 먹는 상상이 안 피에로기인데 심지어 그걸 튀겨. 튀긴 딸기잼 만두를 맛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한 입 먹고 이제 뜨거운 딸기잼이 흘러나올 때 이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메뉴들도 있고 철갑상어회를 먹어봤어요. 철갑상어회를요? 철갑상어가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수족관들이 있고 수족관에서 이제 헤엄치고 있는 철갑상어들을 잡아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회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직접 회를 뜨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식당의 사장님이 해주셨지만 비슷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철갑상어회도 먹어봤다. 가르쳐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먹어보게.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폴란드에서 일하면서 그리운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3년이 넘어서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두 분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저는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혹시 1년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해서 그리운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의 빠른 속도가 그립습니다. 여기선 이제 뭐 관공서 업무나 그렇죠. 식당 주문조차도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은 조금 외진데에 있는데 인터넷이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면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회사에 전화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와이파이 문제 의도하지 않게. 근데 이제 가끔 정전이 나거나 하면 아예 소통이 단절돼서 그렇죠.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은행 업무도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서 한국의 속도가 그리울 때가 진짜 많아요.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느긋느긋해서 저는 말씀을 하시니까 딱 갑자기 와닿긴 해요. 은행이랑 관공서 같은 거 특히 그런 것들이 와닿는데 저는 사실 폴란드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한국 그리운 건 없어요. 부모님하고 친구들 제외하고는. 다음 질문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나는 솔직히 폴란드 주재원에 나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하면 거수할까요?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쳐 지나가는 것도 있었다. 아 진짜 살짝이지만 하나 둘 셋. 역시 오래 계셨어가지고 다시 할까요? 아니, 저희는 얼마 안 돼서 아직 후회할 겨를이 없었어요. 안 되죠. 네. 어떤 부분이 제일 후회되셨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사업 초기에 이제 공장이 처음 셋업되고 있을 점에 굉장한 압박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일정적으로나 이제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이제 추락 이런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사를 비롯한 모든 리더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힘들었었는데 그때 조금 스쳐 지나가듯이 이게 뭘까? 라는 느낌으로 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수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폴란드 주재원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을 바라든 그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본인이 원하는 가능성을 실현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주재원을 나왔던 뭔가 이유이기도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도 약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경험을 하고 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고 회사도 회사가 주재원을 이제 보내는 이유에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해외 사이트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뭐 폴란드도 그래왔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신설법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주재원들이 그 신설법인에 가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게 하나의 사실은 의무죠. 그런 책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회사 입장에서나 주재원 개인에 있어서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게 주재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다들 좀 주재원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서든 마찬가지일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누구든 도전해서 여기서 생활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 대화가 좋은 정보 제공과 또 혹은 실상을 알려드릴 수 있는 찬스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주재원의 기회가 많은 회사가 그렇게 많진 그렇죠. 않아요. 우리 회사가 특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또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있는 거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본인의 하나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고자 하는 업무와 본인의 커리어 생각해서 주재원 지원하시고 또 필요한 준비들 성실하게 나가시면은 분명히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신재현님과 양현선님 함께 대화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 가장 한국말을 많이 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셋이 주재현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많은 설명 드렸는데 이 영상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요하신 사항들 있으실 경우에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폴란드 말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도비재현이야! 이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다시 주재현을 나온다고 하면 캐리어에 꼭 이건 담아오겠다.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굳이 팁을 드리자면 약 같은 것들이 조금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아이 해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약들은 조금 알아보셔서 가지고 오시면 좋다. 저는 캐리어에 공간이 없더라도 작은 전기장판을 꼭 가져오시기. 여긴 한국처럼 보일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겨울이 또 춥기도 추워서. 네, 필수입니다. 근데 캐리어에 전기장판 가능한가요? 아, 얇은 캠핑용 전기장판이라도 챙겨오시기. 아니면 컨테이너에라도 예. 전기장판은 꼭 가져와라.